니니 다니노! 여기 투명 인간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하지 않은 회사원인데요. 이라시아이마세. 이마 담당하는 분을 연대 마이리마스. 아, 사토군. 하이. 도모. 이라시아이마세. 아이케나이. 아, こんなところに. 투명 인간이기에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죠. 신체 자체가 투명화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무거운 소화기를 이용해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데. 사소한 물건 하나 사는 것마저 그에게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놓치자. 그의 몸은 종잇장처럼 날아가 버리죠. 그래도 겨우 건진 곡괭이 덕분에 다시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그 순간 どうした? 에밀리 気になるかい? その人が 맹인과 안내견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요く 見えてる. 그리고 꼬르륵 소리를 들은 맹인은 お前さん こんなところで何してる? このままじっとしてるのかい? 그에게 핫도그 하나를 건네주고 돌아가죠. 그리고 저 멀리서 유모차 한 대가 보이는데요. 이에 그는 전력 질주로 유모차를 향해 다가가고
보이지 않는 희생임에도 자신의 몸을 던져. 한 생명을 구해내는 데 성공하죠. 이곳은 꼬마 아이들이 가득 찬 병실입니다. 바로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는 꼬마 환자들이죠. 食べたくない。食べ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でしょ。前の時だって食べたら吐いた。じゃあ今日は食べないで帰る。シン、でよ、やっぱりあかんか。先生。大丈夫、心配ないですよ。 며칠 후. 도나시다. 슈는 이빨이 한 개 빠지고. 화가 누게다. 엄마? 뭐, 비크리스루야. 코너하, 도시오. 위에노 하와 엔노 시다. 시다노 하와 야네노 위에 나겠는데. 새로운 일을 갖기 위해 지붕에 힘껏 던지는데요. 술이 넌다까? 넌다. 겨우마마나. 자연 교실의 것도에 선생님 도고 이끄요 때. 난타가 시대 이끼리오니 시자르카라나. 僕 이카나이데모 이이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이테시 못해. 식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를 진단받게 되죠. 卵ですか? 離乳食とかおやつとか卵を含む加工食品も口にしない方がいいです。 食事 지도의 상담도 してますよ. 혹시 이후 슌의 가정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아닌. 모든 행동에 심혈을 기울여 아들의 건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슌쿤의 오벤토, 이츠모 게이샥 소끼리네. 도시락 또한 다른 친구들과는 다릅니다. 조즈네. 네. 한편 슌네 반에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마다 기메테나이. 도마르카라? 이코요. 민나모 기오츠케테, 선생모 기오츠케테, 슌쿤모 기오츠케테사. 고한난카 특별히 시테 모라에바 이노요. 오벤토 오크리마스 유테노니 카요타라. 오토마리 지교 찬카. 학교는 한 학생의 사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죠. そんなリアリティのないことよく言えんな。お腹空いてへんか? 그리고 두루누난 외식 또한 쉽지 않고. あかんわ。ドリンクだけにしようか。 それよりこれやこれ。これなんや? 어? 산수노? ここはええわ。 심지어 슈는 계란이라는 글자마저 적지 않은데요. せやけどなんで? なんで答えが書かへんね。分かっとるよ。でも尺じゃん。だから書かへんかった。あんた大阪弁おかしいわ。尺じゃんってなんや。外やとじゃんとか言うてんの。그래도 그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77回 학년 신기록.
야구에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가. 그날 슈는 엄마의 댄스 대회 리허설을 구경하는데 그 순간 아호! 何 してんや? 死んでまうやろ! 그녀는 놀란 나머지 슌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간이 시대나? 며칠 후 평소에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안이 푸는데 영양 성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에 슈는 주사기를 들고 어린 몸집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데 直したい。うん。せやな。直さなな。直す。シュン。 이가 빠진 잇몸에서 어느새 새이가 자라고 있죠. 아, 호호호. 요샤. その歯でいつか絶対卵食べちゃりや。 이후 슈는 달라졌습니다. 무서워하던 계란을 만지는데 성공하고 자신의 병과 힘껏 싸워보기로 결심하죠. 여기 개의 집기를 이용해 사냥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사체들과 마주치자 이내 발길을 돌려버리죠. 과거 꼬마 아이는 엄마의 출산을 기다리고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 위로 향했는데요. 그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함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トト、ミーノ、ミーニ。그 순간 거센 물살에 아빠는 떠내려가 버리죠. 시간이 지나 카니노 카니노 남매는 큰 시련을 겪게 되지만 카카 다시 한번 앞으로 향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 순간 둘은 비늘과 함께 토토? 아빠를 발견하는데 카니니 카니노 거대 물고기가 그들에게 다가오죠. 하지만 물고기는 다시 방향을 바꾸고 이내 왜가리의 먹이가 되는데요. 다행히 가족들은 집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성공하고 카카! 카니로! 동생들과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며 애니메이션은 끝이 납니다. 작은 영웅은 제목과 걸맞게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소소한 단편집으로 엮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주인공들은 모두 다른 환경에서 시련이라는 글자에 부딪혀 살아오지만 결국은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 부응한다는 따뜻한 결말을 가진 작품입니다. 러닝타임도 길지 않고 스토리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알찬 느낌이니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애니지팝소였습니다.